안녕하세요. 광주 미이TV입니다. 오늘은 정액검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액검사라 하면 비뇨기과를 떠올리실 텐데 난임파트를 전공하는 산부인과에서도 필수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액검사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관계 등을 3 또는 4일 이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셔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감기나 뭐 장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든지 등산이나 마라톤처럼 심한 운동으로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액검사는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검사는 양이나 정자수, 운동성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금방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염색을 해서 정자의 형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보는 것이라 며칠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숫자나 운동성이 아무리 좋아도 모두 비정상적인 정자의 경우 난자와 결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개수는 많지만 쏘려고 했더니 활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 꽂힐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화살들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꽂힐 수 있는, 즉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정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정액량, 정자수, 운동성, 전진운동성, 활력, pH, 액화정도, 그 다음에 형태학적 정상정자 비율 등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이 월등히 좋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판독은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전체 정액 중에서 10분의 1만 정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분비샘에서 나오는 액체이고 그 액체가 정자를 보호해서 난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죠. 그럼 당연히 이 액체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아무리 정자가 좋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액체들의 효능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도 젊고 모든 검사상 정상이고 정액검사가 월등히 좋아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일정 시기 이후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액검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정액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할 경우에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정액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과로, 질병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하는 심리적인 요인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정액검사 결과를 통보받으시면 반드시 재검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정액검사를 왜 하고 어떻게 판독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정액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